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물 먹고 있어요. 배달이랑 편지랑 뉴스 촬영하러 갔었어요. 헬로. 네, 우리 월요병을 이기고자 이렇게 월요일 2주에 한번 정도 월요일 날 같이 좀 고민을 나누는 잘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말을 하면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좀 견뎌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진짜 사연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알아야 되니까, 이게 저한테 일주일, 뭐 2주마다 이렇게
코코는 지금 이제 쉬고 있고요. 저희 많이 새들이는 이렇게 헤이 새들 깨웠어? 그는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면 어느 정도 안정기라 욕심에 퇴사 욕구가 폭발한다 하였지만 전 전혀 안정스러운 느낌으로 다니지 못. 되면 이제 좀 일도 잘 보이고 좀할 만한 그런 딱 연차 잘해야 되는 정도가 되셨던 것 같아요. 이 부담감은 제가 신입일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었어요. 있더라고요. 이제 1년 정도 고민하다가 이직이 아닌 퇴사를 결정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부담감들이 위에서 좀 잘하는 건 위에서 당연한 거고 좀 본보기도 봐야 되고 그런 부담감이 엄청 커졌던. 조건이든 그런 걸좀 보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막 태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그 어떤 것보다 제일 힘들거든요. 몸이 힘들고 막 잠을 못 자서 힘든 것보다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거를 정말 사실 가장 힘든 건데,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것들을 계속 열심히 해야 돼, 뭔가 계속 버텨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 따른 뭔가 뭐 다른 방향으로 가도 돼. 다른 쪽으로 가도 돼 라는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을 좀 이뤄내셔서 본인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막 이제 직장을 막 새로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 퇴사 고민을 하고 이제 이렇게 좋고 그름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분이 다시 회사에 들어가면 그 점이랑은 좀 다른 단단한 걸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채워가는 거,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고. 뭐, 어떤 기억이 나서 아마 다른 분들 직장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엄청 위로받을 거예요. 네, 다음 분은
상황을 이끌었죠. 고등학교를 졸업도 하기 6개월 저는 집을 떠나 홀로 사회에 던져졌습니다. 어우, 글 필력이 장난이 아니세요? 어린 마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도 서지 않은 채 학교에서 겪어보지 못한 냉랭함을 그대로 맛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이런 사회를 인정하고 수용하기까지 정말 많은 상처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경험을 빨리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진짜. 예, 다른 친구들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생활 할때 이분은 사회 나가서 유기의 질서를 직접 보고 느낀 후, 그리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커리어의 업무가 주어지면서 저에게 돌아오는 건 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전공을 살리지 못한 보수적인 직장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안정적인 직장만큼 최고는 없다 말씀하시지만 지금 대학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약 3년을 먼저 시작한 만큼 그 시작을 사회라는 곳에서 하게 된 만큼보다 여유롭고 직접 부딪히고 고등학교부터 달려온 나에게 조금의 휴식 시간을 주고 싶어요. 이런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여전히 저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선택에 대한 주변의 질타를 받게 될까, 혹 후회하지 않을까, 늘 두려움도 공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찾기 위해 제가 잘 노력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좋을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멋있게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단한 건데,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들을 다 읽어보면 특히나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정말 그리고 조금 휴식 시간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근데 좀 쉬는 게 지금 쉬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지만 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죽었다, 나무가 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뭔가를 새로 에너지를 좀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는 휴식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야 좀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말 모자란 시간이에요. 저는 정말 이런 결정을 할때 그냥 모든 경우의 수들이 정말 좋은 선택이. 그래서 막 오늘만 살아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선택의 여러 가지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들을 로또 되고 싶다. 우리 진짜 다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각자 이제 버텨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래서 특히 직장인들한테는 월요일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그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많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은 백수. 커버 중에서 이승열의 나라 되게 많았어요.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라서 이제 잘안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이 노래도 있었습니다. 내고 짧게나마 네, 그러니까 이승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오늘 월요일을 그리고 저희 이제 뭐 다들 누우셔도 되고요.
누우셔서 아, 우리 건 MR이 없구나.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앨범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 배대리요? 배대리는 아직도 뭐. 배들? 졸려? 앨범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그 공연 때도 조금씩 이렇게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곡을 까맣게 들리운 공기가 널 덮어 펴고 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승열의 나라였고요. 그리고 우리 노래도 하나야. 뭔가 내가 이 노래를 막 침범하고 싶지 않아서 다들 누웠죠? 문을 꼭 잠그고 온종일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웃고 있어 내 못난 자존심 때문에 상처만 미안해 그때 왜 그렇게 나밖에 몰랐을까
내 손에 놓여있는 photographs 그 속에 묻고만 있는 난 다시 돌아오지 않아 넌 다시 까지 포토그래프스는 정말 오랜만에 불러네요. 이 녹음 때랑 달라서. 1이네요, 지금. 아, 그리고 이것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긴 해요. 그 기억을 걷는 라서 진짜 정말 좋아하는 내 기억을 걷는 시간이고요.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나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젠 어떡하죠 이젠 그대는 지워
기억을 갖는 시간들이었고요. 너도 아프겠지만 라라라는 마음속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진짜 유튜브에 많이 올려주시네요. 또 저희 음원도 많이 기고신 정말 너무 명곡이에요. 올릴 수 있나? 다들 누우시면 됩니다. 월요병을 이기는 날이 이기자고 지금 하지만 이렇게 또 한 번의 사랑도 흘렸네야만에 이렇게 또 오늘도 다를 것 없던 하루가 지났어 내일은 이런 날 안 해줄 수는 있어서 모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진짜 감동이에요. 전부 다 구구절절하고 진짜 용기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더 공연을 하거나 음원을 내거나 이럴 때 힘을 더 받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도 위치를 옮겼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애들은 이제 산책 가야 돼서 병사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성을 보면서 내가 빌었던 소원 중 하나 이렇게 많았었나 하면서 마냥 I won't stop 'cause of my past.